안녕하세요. 생활정보의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임지웅 아나운서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가 있나요? 일단 이제 기지개를 쫙 펴지면서 해주고요. 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던가, 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오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죠. 네,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래 오늘 하루도 한번 잘해보자, 할 수 있다, 오늘 즐겁게 보내보자, 이렇게 저한테 약간 스스로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꽤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좀 자기 최면을 걸면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방송 잘할 수 있다, 난 잘생겼다, 바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지웅 씨처럼 단시간에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어서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명심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다 함께 최면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또 생방송 시청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바로 문자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내 휴대전화 속의 가을! 네, 뭐 가을 풍경, 가을의 맛, 가을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뭐 가을 패션까지 여러분의 휴대전화기 속에 한 장쯤은 가을과 관련한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여러분의 휴대전화기 속에 있는 가을과 뭐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있는 멋진 가을, 맛있는 가을, 또 행복한 가을을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네. 샵 199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이 포함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피곤함도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을 자꾸 움츠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가득한 과일을 좀 먹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막상 과일을 먹으려면 씻어야죠, 껍질 까야죠, 뭐 잘라야죠. 손이 너무 귀찮아요. 은근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건조 과일 아니겠습니까? 이 건조 과일 뭐 바로 먹을 수 있죠. 또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하죠. 게다가 생과일로 먹었을 때보다 더 달콤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뭐 과일뿐만 아니라요, 황태나 오징어처럼 이 생선 같은 경우에도 말린 생선을 사용하면 두고두고 활용하기 좋고 뭐 육수 내기에도 좋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맞습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건조된 것들이, 건조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건조의 미학, 말리면 더 좋아지는 것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산과 들, 바다에서 난 모든 것들이 가을볕을 만나 새로운 변신을 꿈꾸는 시기. 너만 말리냐? 나도 말린다. 6개월 길게는 1년? 최대한 이제 길게 보존할 수도 있고. 정말 향기롭고 감미롭고 건조의 미학, 건조의 과학이 아닌가 싶네요.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말려라. 오래 간직하고 싶어도 말려라. 1년 내내 국화향을 맡을 수 있게 해주는 건조의 미학, 함께 느껴보시죠. 피부도 건조한데 날씨까지 이렇게 건조하냐.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슨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는 걸까요? 과일에서 나는 냄새 아닐까요? 과일에서 나는 냄새라고요? 이 냄새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 건조기에서 나는 냄새예요. 달달한 향기로 발길 붙든 건조기 안의 주인공, 쫀득쫀득한 감부터 파인애플, 사과, 고구마까지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이었습니다. 씹는 맛이 일품인 말랭이계의 조상 고구마는 꾸준히 인기 만점. 요즘은 새콤달콤 사과가 떠오르는 샛별이라네요. 사과가 비싼 사과네. 이 집은 좀 재료를 제가 보니까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 엄마들께서 이제 믿고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건조식품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생과일보다 건조식품을 너무 과자처럼 잘 먹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가정용 건조기를 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만들어보고.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들 덕분에 사장님까지 되셨다는 박그리나 씨. 두께는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좀 두꺼워야 되네요. 건조를 시키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네. 더 얇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두께감 있게 썰어주시면. 생과일을 말리기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게 건조 과일의 특징인데요.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골라 잡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건조기에 말려주기만 하면 끝! 쫀득쫀득 바삭바삭 천연간식 완성이요. 누가 봐도 확연하게 굉장히 그 부피가 확 줄었습니다. 네, 거의 네. 과일의 90%가 수분이다 보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부피가 확 줄어요. 와, 그냥 사과보다 정말 몇 배가 더 맛있어요, 이거. 상상 초월 바삭함과 달콤함에 어른들도 자꾸만 손이 가는 건조 과일 되시겠다. 먹다 보면 계속 들어가겠는데 이거?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열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조가 진짜 마법이네요. 고소하고 달고 맛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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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꽃을 선물하려고 왔거든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이쪽에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꽃다발들도 있는데. 아니 이건 생화가 아니고 건조된 거 아닌가요? 저희는 드라이플라워라고 해서 네. 생화를 조금 더 오래 보고 그 생화의 모양과 색을 네. 이제 오랫동안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꽃을 최고의 상태일 때 말려서 그 색과 모양을 유지하는 드라이플라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샵이고요. 꽃 선물 받으면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런 여심을 탕탕 저격한 꽃이 있었으니 바로 말린 꽃 드라이플라워입니다. 근데 이 많은 꽃들을 어떻게 다 말리는 거래요? 나름대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미류를 보셨을 때는 원래는 여기에 다 이파리가 달려 있었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그 잎을 좀 많이 제거를 하는 편이에요. 잎을 제거를 해야만이 그 습도가 좀 많이 없어지고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기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제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겠지만 꽃이 그 모양을 보존하고 있으려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네, 그렇게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꽃다발은 물론 엽서와 화병, 디퓨저까지 드라이플라워의 변신은 무죄. 향과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감이 돋보입니다. 드라이플라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이플라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생화에 비해서 훨씬 긴 기간 동안 색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꽃은 이성분들한테 이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선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보다는 이제 오래가는 꽃이 그만큼 뭐 더 오래가는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결혼 생활 좀 오래되면 사랑이 식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걸 만들어 보니까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문구 하나 혹은 꽃이 뭐가 들어가느냐 혹은 그 꽃 색깔이 어떤 색감이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에서 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 많이 깨달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무슨 드라이플라워보다도 거기에 어떤 사랑까지 이렇게 네. 담아서 파는 꽃을 만드는 남자. 꽃향기가 채 가시기 도전에 찾은 곳은 우리 차의 명인이 있는 곳. 어라, 요건 국화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조금 전에 꽃집을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네. 꽃을 말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집은 이제 꽃을 이렇게 뜯어서 말리는 곳인가요, 이거요? 이거를 따서 네. 차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가을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국화꽃. 이 향기를 차에 담아내는 작업은 손으로 하나하나 꽃을 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 먹어도 됩니까? 그게 저 왜 주신 거예요? 이거 뒤쓴 거를. 이따가 차 드실 때 단맛을 느껴보시라. 본격적인 건조에 앞서 국화꽃의 독소를 빼주기 위해 몸에 좋은 약재와 함께 한 소끔 끓여냈는데요.
이렇게 소독된 국화꽃은 더 깊은 향을 내기 위해 건조기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국화차 말고 또 다른 차도 또 있나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두콩하고 여주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맛있지 않고요.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차로 만들어서 예. 이게 쓴맛을 없애는 거죠. 이제. 생으로 먹기엔 너무 쓴 당신 여주. 뜨거운 로스팅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개과 천선, 고소한 차로 다시 태어납니다. 생잎으로 먹으면 쓰고 맛없던 것들인데 건조와 숙성을 통해 향이 생겼다네요. 생으로 먹었을 때 그런 쓴맛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조라는 게 나름대로 진짜 과학이 있는 것 같아요. 과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정말 성분이 좋고 우리 몸에 좋은 차는 우리가 맡아도 정말 향기롭고 감미롭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건조의 미학, 건조의 과학이 아닌가 싶네요. 나는 더 오래 즐기고 싶다. 더 맛있게, 향긋하게, 예쁘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행복을 더해주는 기술들. 건조, 너 매력있다. 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국화꽃이 좀 아쉽게만 느껴졌었는데 네. 이렇게 드라이플라워 기법을 이용하면 최소 2, 3년은 2016년 가을을 간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이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수분이 마르면서 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이 영양소 함량 비율이 높아지고 또 그만큼 고유의 향과 이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거. 맞습니다. 네, 뭐 향기는 물론이고 꽃 모양 그대로 물 속에서 피어나는 이 말린 차도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올 가을을 이렇게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네. 예.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네, 휴대전화 속의 가을로 있습니다. 예. 예, 단풍놀이 못 간 저를 위해서 단풍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또 이 가을에 맛있는 것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전어, 꽃게, 홍시 이런 맛있는 가을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샵 199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5일에 한 번 서는 장이지만 주민들이 그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경남 합천과 진주를 잇는 물류 중심지였던 합천 삼가장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된장, 참기름, 고춧가루가 들어간 한국식 비빔밥이냐? 아닙니다. 한국식 파스타. 생각만 해도 느끼함보다는 개운함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예, 광주 이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 한국식 파스타 맛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디서나 한 번쯤은 만날 법한 까다로운 손님. 좀 도와드릴까요? 좋아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한국 스타일로. 한국 스타일로? 네, 느끼하지 않은 거. 너무 느끼해 보이는데 다른 거 없어요? 좀 한국 스타일로? 좀 안 느끼하고 담백한 건 없나요? 고객님, 여기는 레스토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메뉴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입맛에 딱 맞는 한국식 파스타. 동구 충장로. 이곳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파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언니들도 반해버린 바로 이 메뉴. 보기에는 일반 파스타와 똑같아 보이는데 아주 특별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뭐 약간 그냥 보통 파스타랑 다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을 수 있게 되게 한국
독특적인 맛이 나고 된장이나 좀 위에 깻잎이 올려져 있어서 향긋한 맛이 나면서 되게 좀 입안이 고소하면서 담백하면서 되게 제가 먹기도 안 느끼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특별한 레시피의 주인공, 사장님을 찾으러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식 파스타의 전문가, 김선원 골목찌기. 요리 과정에서 찾은 첫 번째 비밀, 바로 이 노란 소스인데요. 일명 된장 소스. 아, 지금 여기에는 된장이 아니라 된장하고 그다음에 생크림, 그리고 고춧가루나 참기름, 후추 등을 넣어서 적당한 양으로 배합을 해서 만든 된장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 파스타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하루 정도는 숙성을 시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하면 그냥 면과 소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선 고소하고 부드러운 살코기의 식감을 위해 그 귀하다는 항정살을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게 항정살 소입인 파스타라고요. 네. 항정살과 참기름도 들어가고 된장소스가 베이스로 된 오일파스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실 때 한국적인 혹은 또 고소한 그런 담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올리브 오일 대신 참기름으로 볶아내고요. 고춧가루를 넣어 간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료들이 다 한국식이라는 거. 원래 파스타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많이 모르실 텐데 아무래도 한국은 특근하게 매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식으로 뚝배기에 들어가는 아주 매콤하고 화끈한 그런 국물이 있는 파스타가 뚝배기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해물이 듬뿍 들어간 뚝배기 파스타는 기호에 따라 소스를 달리해서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매장에 찾아주신 손님들이 연령대가 40대, 50대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적인 그런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게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그 사명이 아닐까.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도 빠질 수 없겠죠.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아니 또 앉아보니까 더 아기자기하네요. 일단 눈이 호강하고 맛있어 보여요. 연인들끼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행복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식 파스타 완성이요. 여심 자극, 행복한 거 있죠.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소이빈 파스타. 된장과 파스타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는데 냄새부터가 기가 막히네요. 흔히 생각하는 된장이 아니에요. 맛있네요. 된장찌개, 그런 냄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스타 위에 항정살, 고기도 있고 매콤한 파스타. 근데 이 매콤한 맛이요. 그냥 막 칠리소스 이런 좀 상큼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매콤한 게 약간 한국적인 매콤함이라고 해야 되나. 먹었을 때 왜 한국식 파스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약간 한국적으로 얼큰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보통 야 우리 고기 쌈 싸먹으러 가자. 삼겹살집 가면은 보통 쌈 위에, 상추 위에 없는 그 재료들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얘는 이름이 뭔가요? 네, 이건 뚝배기 파스타인데요. 그 해산물이 들어있는 뚝배기 국물이 나는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름이 뚝배기 파스타예요? 네. 보통 다른 가게 가면 국물이 있는 파스타는 많이 보긴 했거든요. 파스타하면은 약간 좀 토마토 특유의 신맛도 나면서 솔직히 얼큰하진 않잖아요. 약간 토마토 느낌이 나는데 약간 토마토 파스타에다가 찌개를 좀 섞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맛없게 느껴질라나요? 정말 맛있는데?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요리, 이색 파스타. 이 대단한 요리를 개발한 골목찌기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여기서 또 사장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처음 요리를 하게 된 거는 중학교 때쯤에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요리 공부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요리가 어떤 느낌인지도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격증 준비도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사실 사장님은 누나 셋 있는 딸부잣집의 막둥이 남동생이었는데요. 막내인데도 누나들에게 요리해주는 것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여성들의 입맛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파스타를 또 개발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네네, 항상 신메뉴는 꾸준히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요리 음식점이 물론 국밥집이나 아니면은 뭐 고깃집은 특화된 메뉴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로 충분히 장사를 그 쭉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인 식자재를 이용을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돼야 또 오랫동안 롱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요리는 뭐다? 나에게 요리는 인생이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제가 즐거울 때는 요리가 정말 맛있게 나오고 제가 슬프거나 화나거나 속상하면 요리 역시도 맛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리는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꾸준한 목표를 만들어주는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요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젊은 열정과 섬세한 감각으로 완성된 한국식 파스타. 올 겨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영천강에서 다리만 걷니 뭔데? 백남을 사랑해요. MBC. 이거 뭐 촬영하려고? 네. 자. 내가 돌려 쓰고 하네. 이거는 공 찌는 소구리. 이거는 또 더럽게 갖고 공 두드리는 더럽게. 자, 와서 막 뭐 많이 샀다. 보김 씨는 흡족하다. 말도 달고. 마늘. 마늘이 나한테 몰랐는데. 마늘 머리를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오, 더벅 안 하라고요. 오, 더벅 안 아닙니까? 그럼 똘똘뭉치가 없네, 맞지? 마늘이 참 하이, 용모 단정하지요. 맛이 있는 마늘이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마늘 보면 알지. 마늘 보면 알아요, 맛있는지, 어머니. 예. 이런 신품종은 동그루마이 새 찡긴 쪼가리가 있고 보람에 저 애비 촐촐하이 새 찡긴 거 톡볼가 났제 요거는 그만 온 쪼가리가 똑똑한 또라이 나오고 맛이 틀리 농작물에도 관상이 있다는 덕혜 씨의 말씀 옛날만 사양해 풀빵띠들이 삼삼오 어묵은 반신욕 중 몇 개째 드십니까 지금? 두 개. 와. 아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요. 아 두 개는 뭐야 되지? 얘네 뭐? 얘네? 좀 사가 다 사가지 마. 나만 사진만 찍어놓지 마. 이거 돈 좀 보태주고. 이거 돈 좀 보태주고. 바이바이. 맛있습니다. 많이 사가세요. 은행 점포가 문을 열었다. 애경 때베이의 수북히 가을이 당겼네. 그 까먹이라 볶음 톡톡 튀거든이 막 갈라지거든. 그래 까먹 좋아. 저것도 한국 은행. 은행도 은행. 응. 이거 좀 팔고 이제 돼지 좀 사고 이제 또 소고기 좀 사고 그래 가. 삐뽀 삐뽀 참기름집에 경광등이 웬 말이냐? 우리 76년 된 선대처럼. 아, 그렇게 76년 됐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꼬신내를 풍긴 거? 한지 4년 됐어요. 4년이요? 25살 때 내려왔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밖에서 일 좀 하다가. 마, 특채됐지요. 오일장도 정도 있고요. 어른들이 김치 같은 거 하시면 또 김치도 한 봉씩 주고 하시면 정이 많아서요. 재밌어요. 기름집 의자는 특별하다. 자동차 폐차 시키면서 하나 떼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들 앉으면 편하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란 말이지요. 엄마 이리 살아봐. 털털이. 털털이. 자자자. 자자자. 아 해라. 누굴 싹 메고 난 게 보더라에 나오더라 뭐. 그걸 뜯어 갖고 하나도 안 썼다 봐라. 지금 나 지금 뭐. 처음 봤지. 이게 가지고 청신에 보내 있어서 만난 사람. 하나. 보내 있어도 말은 그냥 지금 여태 이 털털이가 얼어붙은 게 그런. 봄에는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 씨하고 남은 거라고. 씨알 거 남기고 다 팔린 마늘. 상가장은 영청관과 함께다. 대다 그죠? 보자 여자 총각이나 남자니 둘이 다 하나 노바라 놓지. 어디가 어디 어디가? 이거 목사리 사가야 된다 이거. 목사리 사가고 갔어. 아, 이하다 대기리가. 아니다 전에 끈으로 묶어드릴게 조금만 계세요. 빨간 끈으로. 우리도 진도게 적고 있는 게 있어 집에 한 마리. 무슨 게요 이게? 리트리버가 하고 큰 게. 큰 종하고 저기 사냥개. 몸보고 얘 리트리버 말이지요. 아이고 세상에 누가 이거 2만 원에 주겠노. 진짜 나 저는 얼른 좀 팔고 가려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5천 원. 이것도 5천 원. 5천 원은 만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다 5천 원. 나 딱 해도 5천 원. 이게 얼마? 이 다 5천 원. 왕창님이 아까 그 사람 자기 전에. 아니 너무라. 8,000원 깎아라, 그만. 만 원짜리인데 2,000원 깎으면 되지. 3,000원 깎아먹기가, 3,000원 깎아먹기가, 아니, 요거 만 원도 깎아. 나는 뭐 7,000원 가져가겠다. 아, 그래, 8,000원 깎아라, 이게 많다. 7,000원 깎아, 아니, 7,000원 안 했어. 만 원짜리로 그만 2,000원 깎아줘. 나가 갈라고 하면 7,000원 가게, 14,000원 깎아서. 나가 갈라고 하면 7,000원 가게, 14,000원 깎아서. 7,000원 깎아, 또 가져가야지. 사자. 아, 참, 이제 만 원짜리라. 만 원에 다 팔았다, 이제. 8,000원. 그, 이제 졌다 말아. 내실 액기스 좀 넣고 이제 애는 좀 더 부어 먹어 줬고 부모가 터질 좀 해라 그럼 못 살겠다 커져야 다 많이 오지 안 부으면 오나냐 괜히 비싼 거 왔다가 안 가고 다 갔다 안 가고 다 갔다 묘산면, 대병, 쌍백, 야로, 봉산, 율곡, 덕곡에서 모이는 물견들 미안하지만 나는 상가면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많은 게 모르요. 아. 남산 탑인데, 사이 잘 안 돼서, 사이 잘 되었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다, 이제. 낙갈비 가는 길에. 무대 간호가 최초 공개한 톱틀. 그럼 뭐 받진 않는데, 돼. 길 옆은 뒤, 도로가세, 목 좋은 곳 구석구석, 펼치 모장이 된다. 아, 방송 나옵니다. 토란 때. 아, 그게 토란 때구나. 토란 때 어찌 먹는 겁니까? 이거 나물 해먹어, 안 해먹는 게 없어요. 고기국에 많이 엮어. 네? 고기국에 많이 엮어. 초탄에 많이 엮어. 토란이 다발채. 두 분 다 등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뱃살이 뜨겁다요, 뱃살이. 뱃살이 뜨겁다, 이거 떨어졌다. 그 손님 지나가는 거 안 보이서 어쩝니까, 그 토란이. 손님. 사사람은 그거 뭐 말한다. 사사람 있으면 소리 아끼고 무슨 또 많이 있어. 살찌기 싸. 우리 손지가 사질 거. 작가를 놓은 게 작가 한다고 하는데. 토란 둘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뭐 하시는데? 그 돈은 우리 손지들이 많아서. 모나나다 대학 갈 때는 100만 원 주고 또 그냥 대학 안 가는 거는 만도 주고. 또 좀 해거는 5천 원도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문득 집에 이래갖고 대단한데 그래. 문득 집에 이래갖고 대단한데 그래. 씨고 하는 게 낫지. 씨고 하는 게 낫겠나. 씨고 하는 게 낫겠나. 이 정혜나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4학년인데 6과 5학년 그냥 땡겨야 되거든. 엄마 아빠 여권다 고맙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됐다. 묵사발, 묵사발. 합천상가에 묵사발이 분주하다. 미밀 매물묵. 저 메밀 개도 되는데 메밀꽃 필면 매물 개이니 메밀꽃만 한데 메밀은 저
가운데 저 정통파고 얘는 매물이라기 매물. 카메라에 촬영한 게 떠마야죠 할망구가 돈이. 아니요. 우리는 지상골자도 없으면 선나주고 지상골자도 없으면 선나주고. 그거는 덕발로 봐야 작게 먹어. 아 그래 그래 맞다. 몸무게가 또 87kg 500이라고. 100도 한 50이나 90이나 150인데 참. 덕발 큰 사람은 마이무게 되구나. 덕발 큰 사람은 마이무게 되구나. 매물 돈에 넣어서 있는 그런 게지 뭐 그러고 있나 얘. 매물도 언제 안 묻다 얘. 올해 넣어봐 봐. 싫어지고 아주 들도 안 하고. 들도 안 하고 싫어지고. 무엇이든 있을 때 잘 묻어야 된다는 매물의 교훈이다. 손을 잘 믿네. 장난만 묻는 별미. 묵이 저 양님 가지가지 들어가야 묵지. 안 들어가 묵는가? 어머니 옆집이라서 이거 많이 묵겠네. 나 묵다 이제 질리서 이제 안 묵어. 자꾸 묵어서 할게. 안 돼 맛이 없어 이제. 안 넘어가면. 아유 내가 한 사람 잘 데릴 거야. 심을 것도 없이 바로 넘어가고만. 심을 위해 넣은 거 묵으니 바로 넘어가는데. 묵의 맛이 좋습니다. 토해. 고대는 집 가서 사러 왔다. 치약 사러 왔는데 치질을 해야지. 치약이나 이야기나 사러 왔는데 경남아 사랑해 미선이 흐른 그건가 봐야. 그거 아니라 지 과자 지 캐러멜 아유 그저 고구마 거기나 찍어가 있어. 제일 쪽으로 하지 말고 돌리라. 요렇게 얼굴로 갔다가 팔리면 안 되는데 요렇게 돌리라고. 요렇게 그래 앞에 그 고구마가 왜 이리 커요? 뭐에서 제일 큰 거? 효소를 먹어서 그래요. 기술센터 가야 된다고. 그 많이 큰 건 없을 거예요. 참가야 사랑해. 아, 네 뭐 북적북적하네요. 네, 5일장이 네. 3대째 대를 잇고 있는 76년 된 기름집. 이 기름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만 맡아도 아 장이 또 서는구나 이런 생각할 게 같네요. 네, 네. 참 진짜 정겨운 게 그 우리 어르신들 쓰시는 뭐 사투리만 들어도 참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들으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겹고 또 뭐 그 방금 전에 나왔던 묵사발 이 한 그릇도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참 어르신들 간에 뭐 정겨운 수다가 끊이지 않는 삼가장 풍경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직 대전에 가야만 쓸 수 있다는 화폐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화폐 단위가요 천두루, 오천두루, 만두루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민들 간에 신뢰와 화합을 다지게 만들어주는 이 특별한 화폐 만나러 대전으로 가보시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도 재화도 모두 중앙으로 몰리고 지역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제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들 하는데요. 정말 돈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어떤 가상의 신뢰를 가지고 만든 돈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신뢰 있는 관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이웃이, 지역이 힘을 합쳤습니다. 두루두루 사용하는 지역 화폐, 두루를 소개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사고, 돈은 우리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돈이 삶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가 되고 있는데요. 돈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단순 도구로 취급하자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레츠라고 불리는 지역화폐 운동인데요.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 40곳 이상에서 이 지역화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원으로 통하는 시장화폐를 대신해 다양한 이름을 갖는데요. 대전에서 쓰이는 지역화폐의 이름은 바로 두루입니다. 우리가 일반 흔히들 쓰는 원의 화폐가 아니라 좀 낯선 두루라는 화폐를 쓰잖아요. 이 두루라는 화폐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루는 일단은 대전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이고요. 대전 지역 안에 회원들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지역화폐입니다. 회원들끼리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30% 이상의 두루 비율을 포함하고요. 농산물만 예외적으로 전체 금액의 20% 이상만 두루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두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동체에 가입을 하면 0이 적힌 통장이 주어지고요.
회원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통장의 두루가 더해지고 사용하면 빠지는 식입니다. 물건은 물론 농산물, 노동력 등 거래 영역도 다양한데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정을 나누는 현대판 품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라는 지역화폐는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를 발행하고 또 스스로 갚을 수 있고 예, 굉장히 자율성이 확보된 돈인 거죠. 그러나 원으로는 교환이 안 됩니다. 네네. 현재 대전에 650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두루.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던 차 매주 강정과 들기름으로 두루 거래를 하고 있는 생산자를 만났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는 생산자이시면서 네. 회원으로 소비도 하시는 소비자 입장도 되시고 네, 제가 필요한 것도 여기서 사가고요. 네, 제가 또 이런 걸로 판매도 하고 근데 일단은 네. 두루를 벌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생산자가 아니면 어떻게 벌죠? 꼭 이런 물품을 생산할 게 없으면 저희는 자원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근데 봉사라는 부분에서 봉사를 저희는 두루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벌어서 이런 물품 살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화폐가 없더라도 소비가 가능하고 거래 내역은 온라인 통장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액세서리를 좀 잘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다른 제품을 살 수도 있고. 네. 물품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품, 본인 갖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도 두루를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두루를 벌 수 있거나 쓸 수 있거나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웃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 한밭 레츠에서도 소규모 모임이나 장터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우리 회원들하고 나누면서 정보도 얻게 되고 그리고 좋은 물건을 두루를 포함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원 단위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3,500원에 1,500 두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000원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500원만으로도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봉사를 다른 데로 나갈 수는 없지만 이곳은 뭐 이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지역 화폐에 동참하고 싶다면 한반레츠에 찾아가면 됩니다. 가입 후 제 이름 세 글자로 된 두루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가입하시게 되면 두루 없이도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두루를 벌어 가시면서 같이 갚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저의 첫 두루 소비는 어디서 할까 고민했는데요. 생협 의료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료 과목도 제법 다양한데요. 그중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믿음. 지역화폐는 구성원 간의 신뢰로 이어지는 인간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네, 소염제와 진통제 처방대로 했고요. 네. 약값은 2,600원인데 저희는 3,000두루까지 두루를 해드리니까 두루화폐로 다 내시면 돼요. 오늘은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와서 처방전 드리고 약 받아가고 계정 제 계정에서 알아서 해결되고 진짜 현금이 없어도 이렇게 척척척 진행이 되니까 좀 편하네요. 거래가 완료되자 홈페이지에 바로 등록이 됩니다. 감사히 사용한 두루.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뭔가 어떤 하나의 화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들이 생긴다는 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돈이 아닌 어떤 가상의 신뢰를 가지고 만든 돈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신뢰 있는 관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어요.
서로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래가 오가는 동안 이웃 간의 정이 쌓이고 구성원들의 삶이 쌓여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재화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거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돈, 지역화폐입니다. 돈은 아닌데 돈의 역할을 하고 또 스스로 이 발행부터 뭐 갚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단순히 그 화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가격에 물건을 살 때 두루를 쓰면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두루를 벌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참 신기하고 재밌으면서 뭔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 이 회사 안에서도 이런 두루를 좀 활용해서 저한테 좀 두루 좀 빌려주세요. 많이. 두루, 저 믿으시죠? 제가 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 자, 생방송비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내 휴대전화기 속에 있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왔죠?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의 뭐 문자 창이 폭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약간 느려졌어요. 예, 너무나 많이 와서. 많이 왔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9424님. 지난주 주말 지리산 달곡마을에서 찍은 가을 단풍입니다라고 보내셨네요. 와, 진짜 멋지네요. 네. 붉게 붉게 물들었네. 지리산. 가을 단풍. 야, 진짜 멋있네. 제가 아직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풍 구경을 못 갔거든요. 저도요. 그렇게 또 사진으로 봐도 정말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네. 멋진 작품 사진입니다. 저는 보니까 막 지금 당장 지리산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아, 벌써 저렇게 짙어졌군요. 네. 아, 정말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예. 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6525님이신데요. 저녁 노을과 함께 바람에 휘날리는 억새들이 너무 예뻐서 보내봅니다.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와, 이거는 또 어디죠? 이거 지금 그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와. 아니, 그냥 억새도 예쁘지만. 네. 이렇게 그 노을에 빛이 비춰서 그러니까요. 억새가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요. 야, 저 그 지금 태양빛도 너무나 이렇게 따스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순간 포착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와, 왠지 저는 이 사진을 좀 자기 전에 잠이 좀 안 올 때나 이럴 때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잠들 거. 지금도 막 잠이 오는 것 같아. 네, 사실 천변에 흔하게 피어 있는 억새인데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억새 사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3089님은요.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가을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역시 가을엔 홍시가 진리라고 보내셨어요. 제가 아까 또 홍시 사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아가가 네. 너무나 먹고 싶은데 뭔가 지금 가만히 있어, 먹지 마! 이렇게 한 것 마냥 이게 뒷모습에서도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네. 아가는 저 홍시를 알까요? 저 홍시 맛을 알고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뭔가 이 과자나 사탕 이런 거를 참 좋아할 텐데 이 홍시를 저렇게 애타게 뭔가 앞모습은 못 봤지만 막 그런 표정, 애타는 표정으로 먹고 싶어 이런 표정일 것만 같은 네. 자세예요. 아니면 저기 홍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 뭐가 이렇게 쭉 놓여 있으니까 신기해서 보는 그렇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홍시도 그렇고 우리 아가도 그렇고 너무나 귀엽습니다. 네. 정말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3879님은요.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 억새입니다. 이 가을 한 템포 쉬어가며 값지고 의미 있는 내일을 준비해봐요. 라고 보내셨네요. 이거 봐요. 아까의 또 억새랑은 또 다른 느낌. 그러네요. 많이 다르네요. 마치 산에 약간 눈이 쌓여있는 것 그래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소금 이렇게 팍팍팍 뿌려놓은 것처럼 네. 최현숙 셰프가 이렇게 팍팍팍 뿌린 그런 소금처럼 들판에 와, 억새가 저렇게 아름답게 또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또 부는 게 사진, 멈춰있는 사진인데도 사진만으로 바람이 또 보이잖아요. 네, 억새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야, 싶네요. 강원도 정선이요? 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진짜. 너무 멀지 않나요? 아,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네. 없어서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9272님이세요. 네. 제
휴대전화기 속의 가을은 아들의 가을 활동입니다. 오. 낙엽으로 만든 가을나무와 솔방울을 주워서 귀여운 인형을 만들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귀여워라. 아이들한테 또 사실은 그 장난감이 뭔가 흥미가 금방금방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 이렇게 사주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대여해주는 것도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뭐 솔방울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장난감이라면 더 애정을 갖고 뭔가 이름도 붙여주면서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연을 직접 벗삼아서 아기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뭔가 참 재밌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 아기가 이 자기 동생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네. 아주 애정 깊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될 놈이야. 응? 너무 자, 이번에는요. 3154님이신데요. 가을 내소사에 가면 항상 사진을 찍는 곳 저만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정말 예쁘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멋진 곳이니까 안 알려주고 본인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지. 이렇게 네. 멋진 또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건 역시나 좀 작품 사진이네요. 네. 물에 떠있는 단풍잎. 저렇게 예쁜가요? 혹시 일부러 띄워놓고 사진을 설정샷? 그건 아니겠지만 야 네. 진짜 멋지게 그 한 순간에 이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쫙 잘 담아내신 것 같아요. 네, 멋진 사진. 여러분들 덕분에 단풍도 실컷 보고요, 또 억새도 실컷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실제로는 못 봤는데요, 아직 네. 가을이 막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아 오늘 제대로 뭔가 가을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스튜디오 안에 가을이 한가득입니다. 예, 이 밖에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한 점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하모니카 하나로 어르신들의 일상에 재미와 활력을 주고 또 행복한 가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원도 춘천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을빛이 완연한 날 공원 한쪽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카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하모니카 소리가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이토록 아름답게 하모니카를 부르는 사람 누군지 궁금하시죠?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하모니카를 불면서 음악으로 삶의 활력을 더하는 박명상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박명상 어르신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조은동 주민자치센터. 박명상 어르신의 건반 반주에 맞춰 하모니카 연주가 한창입니다. 2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하모니카를 배우는 수업 시간. 저마다 하모니카 하나씩 입에 물고 흘러나오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교실 가득 울려 퍼지는 하모니. 시골 초등학교의 교실 풍경처럼 정겨워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대부분은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지만 하모니카를 불 때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듯 즐겁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움도 찾고 건강도 찾은 어르신들. 여기 오니까 하모니카 저도 배우고 싶어지는데요. 하모니카 이거 쉽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하모니카는 3개월 정도만 배우면은 동요 같은 거는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직에서 17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에 정년 퇴직을 했는데 2001년 3월서부터 우리 춘천 그린악단 일부입니다만은 춘천 그린악단이 네.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17년이 돼가는데 하모니카 역시 17년이 된 겁니다. 춘천 그린악단에서 악기를 지도하고 지휘까지 정기 연주회는 물론 지역축제와 위문 공연 등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옥타브 주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한 것이 듣는 사람도 좋고 또 연주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옥타브 주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모니카를 가르쳐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게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다시 할게요. 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네, 네. 연습하면 되겠어요. 네. 마음이 흠하고 리듬을 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아주 재밌어요. 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빨리 배우고 네. 쉽게 배울 수가 있었어요. 모르니까 맨날 혼나죠. 뭐 입도 아프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제 그 배우게 돼서 이제는 뭐 아주 안 보면 저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모임 때를 꼭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아주 이제 우리 여기 회원들하고 또 얼마나 이쁜 우리 회원 동생들이 많아요. 그 아주 여기 와서 아주 젊게 삽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인 섬마을 선생님. 하모니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들이지만 하늘하늘 소리내는 것부터 배워서 이제는 동요부터 가요, 민요까지 척척 연주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넘어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 나이가 돼가지고 갈 데 없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고 선생님이 알뜰히 아주 세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선생님이 또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또다시 피아노 반주가 들려옵니다. 하모니카 외에도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가르쳐 주시는 박명상 어르신. 이번은 어떤 악기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연주했을 법한 리코더. 맑고 청아한 음색이 교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느라 바쁘기만 했던 손으로 음을 짚어가며 리코더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갑니다. 리포터도 리코더 연주에 도전해 보는데요. 쉬운 동요지만 어르신들과 달리 불안한 멜로디. 박명상 어르신께 많이 배워야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도 리코더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요. 역시 악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가득 내려앉은 춘천 공지천의 의암공원. 가방 속에서 꺼내든 것은 역시 하모니카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한 박명상 어르신.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하모니카 연주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가슴 속에 있던 걱정이나 시련도 하모니카 연주 속에 흘려보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하모니카 연주. 이따금씩 이렇게 공원에 산책 나오시나 봐요? 뭐 집에 할 일이 없을 때에 가끔 나와서 이제 시민들이 모이는 데서 불 수도 있고 네. 또 혼자도 나와서 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요사이 퇴계동 주민센터 또 조은동 주민센터 또 남부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하모니카를 부시는 분들이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춘천을 하모니카의 도시로 화했으면 좋겠다. 아, 네.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모니카를 연주한다고 하면은 아마 춘천시가 하모니카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행복감도 느끼고 또 건강도 좋아지는 네. 것이 하모니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있는 삶은 아름답다. 이미 많은 것을 알 것 같은 나이지만 인생의 황혼기에서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과 기쁨. 지금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악기로 건조하던 삶에 활력을 더하는데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어르신들. 지금처럼 언제나 즐겁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 연세가 지금 벌써 83이신데 네. 지금도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네, 예. 춘천을 하모니카의 도시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춘천 시민 모두에게 전해져서 그 꿈 꼭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거운 음악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뷰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의 가을을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9424님, 6525님, 3089님, 3879님, 9272-3154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완주에 가면요, 주홍빛의 단내가 폴폴 나는 이 단감이 곶감 트리로 되어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아 이거 지금 네. 네,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보니까 한 집에서 무려 10만 개의 곶감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듣기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는 이 곶감들이요, 약 60일 후면 감들이 약 60일 후면 달고 쫀득한 곶감으로 변신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손을 떠나서 곶감 맛을 결정짓는 건 바람의 몫이라고 하네요. 네, 바람이 잘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 농사, 1년 농사 다 망쳤다고 할 만큼 네. 그 온전한 곶감이 3분의 1도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랬죠. 올해는 좀 모쪼록 예, 전국에서 찾는 이 완주 곶감이 잘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달콤한 곶감 맛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톱,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